오전에 내부 유리창 청소 끝내놓고 오후에 집에서 버드 스파이크 조립하고 있습니다. 내일 외벽 비둘기 배선물 청소하고 모레 버드 스파이크 설치할 예정인데 한 190개 정도 제가 시켰습니다. 190개 시켜서 일일이 하나하나 요 침을 요 판에다가 끼우는 그런 과정을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5cm, 50cm입니다. 보시면은 뾰족한 침하고 똑같습니다. 송곳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눕혀놓으면 비둘기들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봐도 따끔따끔 합니다. 요런 버드 스파이크의 형식이고, 자, 이 버드 스파이크를 어디에 설치하냐? 아파트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난간대에 조금 한 요정도씩 나와 있는 턱, 비둘기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단에 실리콘 처리를 해놓고 붙일 겁니다. 이렇게 또 붙여놓으면은 비둘기들이 앉을 수가 없고, 비바람이 치고 뭐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잘 붙여놓으면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외관상 볼 때도 그렇게 흉측하게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표시도 많이 안 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스파이크도 있는데, 건물에 붙여놓으면 조금 흉측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고민 끝에 요거를 붙이려고 요번 현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만들어서 또 어떻게 붙이는지 내일 비둘기 배송물 청소해놓고 모레 시공 현장에서 영상을 한번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오늘 날씨가 조금 꿀꿀합니다. 불금인데 불금도 불금답게 또 보내셨으면 합니다.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